점수 잡는 Hackers. 자, 그 여덟 번째 유형은 우리 insertion, 삽입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insertion 유형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장을 지문에 적절한 위치에 넣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연수를 전개하기 위해서 문장들이 논리적으로 배열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논리적인 배열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형태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다가, 즉, 스퀘어에다가 답을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실전 문제 풀이 전략 가볼 건데, 일단 이 인서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시된 문장을 해석한 후에, 자, 그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단서를 찾아주셔야 돼요. 이 클루적으로 여러분들이 풍부하시다고 하면 클루가 빨리 뽑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클루 자체가 만약에 지시어만 알고 있다고 하면 지시어만 잡고 문제 풀시겠죠. 그래서 지시어만 가지고 풀기에는 토플 리딩, 토플 시험 자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또 제 수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클루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인 뭐 클루를 일단 정리해 보면 뭐 시간 순서라든지 아니면 포괄적 정의, 즉 주나란 표현에서 뭐 스페시픽 구체화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클루였던 뭐 지시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관사 역시도 클루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처음에 언급된 건 어나 언이 될 거고, 두 번째 언급되면 더가 될 거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100% 처음 언급되면 어랑 어, 두 번째면 더 아니기 때문에 관사를 클루로 활용하실 때는 다른 클루랑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지 안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을 넣은 다음에 논리적 연결 흐름을 점검하시면 되겠고요. 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일단 우리가 넣어야 될 문장을 제일 먼저 할 일은 해석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앞에 올 수 있는 내용, 즉 앞에 클루, 뒤에 올 수 있는 내용, 뒤에 클루를 보시면 되는데, 해석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변화들의 자, 결합이 크게 지역 지도자들의 권력을 감소를 시켰대요. 자, 해석하신 후에 해석만 해서 들어가시면 내가 어디에서 반응해야 될지 포인트가 잘 안 잡히는데, 자,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앞에 클루는 바로 지시였던 these changes. 자, 앞에서 뭐 두 개 이상의 변화 또는 복수 명사가 와 있을 겁니다. 자, these changes를 잡은 상태에서, 자, 본문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해석하시다가 변화들이라는 조짐이 오면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많은 중요한 변화들이, 자, changes는 등장하긴 했지만 이거에 대한 구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중요한 변화들이 발생을 했는데 바로 어떤 지역입니까? 시암 지역인데 지금은 타일랜드로 불려지는 지역인 거죠. 1800년대 동안에. 자, 이러한 이때 디스는 방금 해석했던 앞에 문장입니다. 자, 이것이 발생을 했죠. 자, 바로 뭐 때문이었습니까? 많은 압력 때문이었는데, 바로 더 강력해진 중앙 정부에 의해서 야기된 압력 때문이었대요. 지역 리더들, 자, 어떤 리더들인 거죠? 자, 원래는 처음엔 초기에는 자신들의 지역 경제를 주물렀던, 컨트롤 했던 이런 지역 리더들은, 자, 들었죠.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은퇴를 하래요. 연금을 가지고. 근데 어떤 연금이에요? 중앙 정부에 의해서 결정됐던 이 연금을 가지고 은퇴를 하란 말을 들었던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만약에 그들이 은퇴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들의 이 수입은 종종 어떻게 됩니까? 감소가 되거나 깎아지거나 완전히 멈추게 된대요. 자, 여기서 반응하셔야 될 게, 원래 상황 자체가 지역 리더들은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지역 자체 경제를 주물렀지만 중앙정부가 더 강력해지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드러났죠. 그래서 이니셜리 표현 자체가 처음에는 초기에는 표현인데 결국 뒤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들이 뭐 연금을 받고 은퇴를 하라든지 아니면 뭐 월급이 깎인다든지 아니면 멈춘다든지 이거 자체가 다 뭐였습니까? 변화에 대한 구체화였거든요. 조금 더 구체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런 지역 통치자들의 아이들은 또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멀리 보내졌는데, 특별한 공무원 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자, 이것은 강한 유대, 가족들 사이에 유대감을 깨트려 버렸던 거였죠. 자, 정부는 또한 또 어떤 변화를 줬습니까? 바로 이 오랜 전통이었죠. 소작농과의 오랜 전통을 끝내버렸는데, 자, 이 사람들은, 소작농들은 누굴 위해서 일했죠? 지역 뭐 리더, 지역 군주들을 위해서 일을 해줬는데, 자, 바로 1년 어떤 기간 동안에.
자, 우리 many significant changes 표현 자체가 준활한 표현이었고 방금 저랑 봤던 이 뒤의 내용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자, 우리가 넣고자 했던 these changes에 대한 구체화 표현들이었죠. 정답은 마지막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유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홉 번째 유형인데 category 차트 유형이 되겠습니다. 써머리 안 나왔을 때 유형이고 유형 소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정보 분류표. 자, 이 문제는 지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부 정보 혹은 사실들을 파악한 후에 각 범주별로 정보들을 분류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써머리 안 나왔을 때 자, 유형이고 써머리가 안 나오면 자, 뭐 한 개 정도. 그다음에 써머리 나왔을 때는 아예 출제가 안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빈도상으로는 써머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이 유형을 만나버리시면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이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통해 주시라는 거. 자,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점수 배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정답 자체가 다섯 개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 모두 맞추면 일단 3점 만점이고요. 네 개를 맞추면 2점 만점이고 세 개를 맞추면 1점이 되겠습니다. 두 개 1을 맞춰주시면 0점이 될 거고요. 자, 또 만약에 정답을 일곱 개를 골라야 되는 경우 배점 더 올라가겠죠. 뭐 4점, 여섯 개를 맞추면 우리 3점, 다섯 개를 맞추면 2점, 네 개를 맞추면 1점, 세 개 이하를 맞추면 0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점이 높은 유형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우리 특징 보면 자, 의외로 이 캐터럴 차트 유형 같은 경우는 전개 방식 자체가 단순하게 흘러가겠죠. 두 가지 이상 또는 뭐 두 개 또는 뭐 세 가지 정도가 걔네 자체가 비교 또는 대조되는 단순한 전개 방식이 갈 거라는 걸 미리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 형태 가볼 건데 잠깐 제가 필기하도록 할게요. 뭐 X라는 범주가 주어지고 뭐 Y라는 범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 옆에는 보기가 주어지는데 뭐 A부터 땡땡땡 뭐 I까지 보기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으시면서 해당되는 보기가 등장을 하면 내용이 맞으면 X 범주 넣어주시고 뭐 I라는 게 Y에 해당되면 넣어주시고 하면 되는 단순 유형이지만 여러분들이 전반에 이 보기 자체가 전체 단락에 걸쳐있기 때문에 시간 배분이 어려울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7점 문제 풀이 전략 가보도록 할게요. 정보 분류표 문제는 지문의 전반,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랑 초반 강의에서 봤던 팩트 문제, 자, 기억나세요? 우리 네거티브 팩트 문제랑 거의 유사한데 차이점은 네거티브 팩트 같은 경우는 특정 유형이 보기 자체가 제시가 되는 거고 우리 캐터럴 차트 유형 같은 경우는 전반 모든 단락에 걸쳐가지고 팩트, 그러니까 일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노트 테이킹을 저랑 연습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실제 시험장 가면 노트 테이킹 종이를 주거든요. 그 종이에다가 자, 범주 3개를 여러분들이 이 약어 또는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로로 뭐 첫 번째가 우리 중앙정부니까 중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리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장용이죠. 그 다음 할 일은 자, 구분을 지어주시고 개수를 적어주세요. 중앙정부가 3개입니다. 1, 2, 3. 자, 지역 리더가 몇 개입니까? 1, 2.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장용이 1, 2. 자, 범주를 적어주신 다음에 보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기를 보고 들어가 주시는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 단어, 약어, 기호 중심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기 전에 화면 잠깐 멈추셨다가 A부터 I를 단어, 약어, 기호 중심으로 노트 테이킹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A부터입니다. 자, 강제적으로 군에 가야 된다는 거. 자, A는 의무, 군. 자, B 가볼게요. 자, 국제적인 이 사업의 이익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이익, 국제, 무역. C 가볼게요. 자, 때때로 이 봉급에 있어서, 월급에 있어서 감소가 있대요. 즉, 페이가 감소한다는 거. 자, 노트 테이킹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얼마나 최대한 자, 이런 표현들이 머릿속에 담기는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D 가볼게요. 자, 가능하대요. 자, 뭐가 가능합니까? 대다수의 이 수입을 킵할 수 있다는 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거. 수입 킵,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기호 또는 뭐 언어를 사용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이 갈게요. 자, 수입이 만들어지는데 자, 마음으로써 높은 질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자, 수익이 발생하죠. 질 높은 물건함으로써 자, F 갈게요. 이 아이들이 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데요. 그래서 교육, 공무원 위해서. 자, 주의 갈까요? 시민에 대한 이 컨트롤 통치가 증가가 되었대요. 수준 자체가. 자, 주의. H 계속 갈까요? 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 교육. I 갈게요. 전통적인 이 파워의 구조가 감소. 자, I 였습니다. 자, 최대한 순간 집중력 발휘하셔서 보기들을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본문 들어가서 매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자, 많은 중요한 변화들이 발생했다 그랬죠. 시험 지역에서. 아까 우리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앞에 문장이 발생을 했는데 바로 이 강력한 중앙정부에서 야기된 뭐 압력들이었죠. 지역 리더들은 우리 범주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돼요. 원래 지역 경제를 통치하고 있었던 이 지역 리더들은 들었죠. 자, 그들의 연금을 받고 뭐 해라? 은퇴를 하라는 거. 자,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는 연금인데 만약에 그들이 은퇴를 원치 않으면 소득이 어떻게 된대요? 종종 깎인대요. 자, 방금 제가 해석한 표현 중에서 뭐 상당한 변화라고 했는데 자, 일단 정부 자체가 중앙정부 자체가 더 강력해졌고 자, 강력해진 반면에 누군 감소가 된 거였습니까? 지역 리더들이 감소가 됐죠. 자, 어떤 걸 통해서 감소된 걸 알 수가 있었습니까? 뭐 은퇴를 하라 든지 아니면 뭐 수입이 감소했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보기 몇 번이었습니까? 보기 I였죠. 기존의 파워가 감소됐다는 거. 자 이제 중앙정부에서 여러분들 중앙정부 힘이 더 강해졌고 반면에 중앙정부는 파워가 강해졌던 걸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I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다가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봤던 이 내용 중에서 지역 군주들의 수입이 뭐 옛날에 했죠? 종종 감소된다고 했는데 이게 보기 몇 번이었습니까? 우리 보기 C. 페이 자체가 감소가 됐다는 거. 자, 우리 지역 리더에다가 C 놓도록 할게요. 중앙정부가 지금 두 개가 남아있고 하나가 남아있고 수상농은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개수를 체크하시면서 가는 것도 팁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갈게요. 이 지역 통치자의 아이들이 보내졌다 그랬죠. 자,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특별한 이 공무원. 학교에 보내지는데 자 이게 누구였습니까? 보기 F였죠.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요. 먹이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보기 F였고 자 이게 어디였습니까? 자 보기 F가 그래서 지역 리더들한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 단락 받고 여러분들 해석하다가 아까 노트 테이킹 했던 키워드들을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제가 이미 언급했던 것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A, 자, 의무, 우리 군 가는 거. 자, E, 국제무역에 있어서. 자, D, 수입, keep, OK. 자, 보기 E, 수입. 자, 수익을 얻는데 질 높은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자, G, 통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시민에 있어서. 자, H, 누구였습니까? 투자. 자, 어디 있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 달로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시암 정부는 자, 선택했죠. 자, 집중하는데 즉 쌀 생산에 있어서 1800년대 기간 동안에 자,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two regions 전개 방식을 보여주는 표현 첫 번째 구체화 첫 번째 시암은 자, 쌀을 팔 수가 있었죠.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쌀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지역 중국과 인도와 같은 자, 이러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쌀과 관련된 많은 가족들은 결심했대요. 자, 바꾸는데 더 많은 개인 땅을 뭐로 바꿉니까?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팔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두 번째 이유. 아까 우리 two regions에 관한 두 번째 구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쌀 생산이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증가했던 이 두 번째 이유는 또 바로 뭐였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더 큰 자유가 있었대요.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되었죠. 바로 누구들? 지역 리더들 위해서 일하도록 요구되어졌는데 바로 미리 정해진 이 시간 동안에 1년 동안에 자, 이때 중앙정부가 바로 이 관행을 끊게 해줬고 대신에 지역 주민들한테 뭘 요구를 했습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 바로 얻었던 어떠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요구를 했죠. 자, 심지어 뭐 후에 세금을 낸 후에 자, 지역 주민들은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이 돈을 수입을 킵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그들이 벌었던 자, 바로 뭘 통해서 벌었습니까? 그들의 쌀.
처음으로 그들의 쌀을 판매함으로써 방금 제가 해석했던 이 내용이 보기 몇 번이었습니까? 보기 우리 D였죠. 대다수의 그들의 수입을 킵할 수가 있었다는 거. 자, 이거는 지역 주민들 소장농 내용이기 때문에 보기 D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달로 가기 전에 남아있는 보기 빠르게 또 볼게요. 자, 의무군이라는 거, 이 국제 무역, 이 수익. 높은 질을 판매함으로써 취 시민의 통치가 올라갔고 투자 교육. 자, 다음 달 넘어갈게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까먹으셨다고 하면 스스로 다시 상기시킨 다음에 다음 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 이 관료들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걱정하게 되었죠. 갑작스런 성장. 자, 누구에 있어서 이 개인적인 이 지역 분홍의 이 성장에 있어서 이 걱정을 했는데 이때 정부가 결심했죠. 바로 이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재정적인 파워를 증가시키는 거 어렵도록 만들도록 이제 결심을 했다는 거. 자, 이 오피셜스들은 공무원들은 이제 뭘 만들었습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었고 어떤 법이에요? 이 가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땅 등록을 요구했죠. 새로운 법은 또한 만들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어디에 가도록, 군에 가도록. 자, 보기 몇 번이었습니까? 보기 우리 A였죠. 자, 보기 A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중앙정부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로 넣을 거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자, 더 많은 컨트롤, 파워를 발휘할 수가 있었죠. 뭐, 재산, 토지, 그리고 시험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보기 몇 번이었습니까? 우리 보기 G였죠. 시민에 대한 통치가 올라갔다는 거. 자, Central Government는 우리가 G까지 넣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누구 남아 있습니까? 소장농 하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남아있는 보기. 자, E 국제 무역. 자, 수익을 얻는다 그랬죠? 높은 질을 판매함으로써. 자, H 투자 교육. 자, 마지막 단락 갈게요. 긍정적인 변화 이 관점에서는 자, 이 말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외국 물건을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자, 바로 어떤 장비들이죠. 어떤 물건들입니까? 높은 질을 지닌 자, 반응할게요. 보기 몇 번이었습니까? 우리 보기 B였죠. 국제무역에서 이 이익을 즐길 수가 있었다는 거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빌리지스가 바로 로컬스 자, 바로 소장농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중앙정부는 I, A, G였고 지역 리더들은 C, F였고요. 소장농, 우리 지역 로컬스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D랑 B였습니다.